10년간 지금까지 살 뺀 것만 거의 300kg 뺐습니다. 저는 박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다이어트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미김TV 구독자 여러분, 살 빼기 전문가 김동현입니다. 하루 5분 김동현 다이어트 비법 시간입니다. 정말 남녀노소 건강한 몸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분들, 몸을 바꾸고 싶다는 분들, 취업을 앞둔 선수들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지금 오늘은 옆에 보이시는 이 씨앗,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 치아씨드입니다. 세계 10대 푸드입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 나 혼자 산다 나갔을 때 그때부터 먹었어요. 치아씨드에 대해서 그때부터 저는 얘기를 했었고, 다이어트 할 때 제가 종종 먹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할 때 항상 한 얘기가 똑같은 음식을 매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아무리 좋은 탄수화물도 한 가지만 계속 먹으면 영양분이 절대 고르게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체 몸은 엄청 복잡한 장기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한 식품이라 할지라도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식품들 이것만 믿고 하루 종일 먹는 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 하루 한 끼 다이어트는 제가 아는 지금 지식선에서는 조금 비추해요. 하지만 우리 매미킴 구독자 여러분, 저보다 전문가분들 많을 거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댓글 달아주시고, 이 치아시드는 이게 씨거든요. 멕시코의 꿀풀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허브의 일종의 씨예요. 씨드가 씨라는 뜻이거든요. 씨앗 씨자 해가지고 씨드인데 물에 타서 먹습니다. 그 특징이 물을 만나면 껍데기가 개구리알처럼 돼요. 이게 신기하게 겉에가 이렇게 뭉글뭉글하게 젤라틴 젤리처럼 오돌오돌하게 생겨져요. 엄청나게 식이섬유도 많고 10g당 약 한 50몇 칼로리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은 칼로리는 아닌데 몸 안에서 요만큼만 먹어도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포만감이 있어서 식사 제한할 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거 진짜 희한하게 물에다 타가지고 한 스푼 먹으면 든든해지거든요. 그리고 칼륨도 많이 들어서 뭐 노폐물을 많이 배출시켜주고, 부종, 여자분들 붓기 이런 거 관심 많잖아요. 그런 거 완화에 도움이 되고, 제일 관심 있는 거죠. 항산화 작용, 우리 몸 안에 활성산소가 쌓이는 걸 방지시켜준다.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대요. 그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좋지만 저혈압이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섭취시 조금 주의해야 되고, 다량 섭취할 경우에는 이게 몸 안에 식이섬유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설사나 위경련 같은 것이 올 수 있다고,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자궁을 수축하는 성분?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임산부는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퍼먹거나 그럼 큰일 나죠.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해야 돼. 하루에 15g 정도인데 계량컵을 다 사십시오. 하나씩. 그래서 하루에 15g 정도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 좋다. 이게 바로 그 칼라만시 원액이거든요. 칼라만시. 그냥 먹으면 조금 물컹물컹하고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아무 맛도 없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칼라만시에서 타먹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저는 추천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위가 쓰리거나 소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진하게 먹어. 이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탄산수를 합니다. 탄산수 타고 티스푼을 한 스푼 정도, 이 정도. 처음에는 뭐야 하다가 한 딱 5분 정도만 있으면 이게 몽글몽글해져요. 그냥 보시면 지금 물에 안 섞이거든요. 조금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먹습니다. 어디 갈 빨리 출근해야 되거나 학교 가나 운동 갈 때 이런 작은 스푼을 해가지고 물에다가 그냥 넣어버립니다. 흉내 석삼자 세수 이렇게 흔들어주면 돼요. 자, 지금은 그냥 뭐 씨가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조금 있어 보세요. 사실은 바로 먹는 것보다 사실 한 10분에서 한 20분, 길게는 30분 정도 있으면 베스트예요. 슬슬 섞이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 섞어봤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치아시드 옆에 이렇게 막이 생겨 있어요. 드셔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부들부들하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부들부들한 거 있잖아요. 고개 드르륵 해가지고 속으로 드르륵 하고 들어가요. 먹고 나면 이게 든든해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싫다. 아우 저는 신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신거에 완전 매니아에서 아우 좋다. 아우 지금까지 매미수공대 김동현이었습니다. 다같이 건강해지십시오.